디모데 후서 4장 서두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극히 패역한 족속이니 너는 내 말을 받아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3년 11월 부산 백스코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교꼬리로 바꿨던 그 마귀의 회에 광주 안디옥교회 성원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셔서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했던 그 역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의 사명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WCC 부산 백스코를 주변으로 해서 그 안에는 한국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본부의 WCC 그 회를 초청해 오면서 세계의 마귀의 대가리들은 다 불러놨던 것 같아요. 약 5,000명에서 8,000명이 그 안에서 하루에 용돈을 100불을 받고 호텔은 최호화판 호텔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돈이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고 낸 성도의 피를 그 마귀의 회에 사용했던 그 역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회 두변으로 돌라서 매일같이 몇만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 단상에서 그 반대를 하는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김모 목사님, 조모 목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 세례 요한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께서 마태복음 33장 3절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치부하고 왕노릇하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아니 그 정도는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도 그 임자는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밖에서 WC 반대하는 그 목회자를 향해서 제가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냥 퍼붓어요. 여러분 선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똑바로 가르치는 사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불구하고 그 독사의 새끼들한테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참으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시아 파키스탄까지 전진해 가면서 무슬림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루에 7번을 알라알라 하고 절을 하죠.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보통 작은 그 마귀회는 10만 명이 모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뭐 죽이기는커녕 죽고자 하면은 산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 회를 잡아서 일부 회개할자 회개하고 터번을 쓰고 무알랏 그 유대 이스라엘의 반에서 무슬림의 지도자들 그들이 코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거 가서 족보금을 던져 뿌려버려요. 그들이 다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회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영이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을 주시고 제 몸이 뒷길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갔더니 오토바이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데 뒤에서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잡으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인데 어느 누가 잡겠어요. 네. 그러다가 잡혀서 뭐 한 시간여 가까이를 모슬렘 그 무알랏 지도자들에게 뭐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지경에도 이르렀는데 제 영과 육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당하는 그 핍박과 그 매맞음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해 있어서 넘치도록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저들이 몽둥이로 때리는데 아파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퍽퍽퍽하고 마사지 기계로 저를 마사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보십니다. 근데 부산 백스코 2013년 11월 마지막 날 제가 단상에 오르기 전에 참으로 제 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아 이방 우상 숭배하자라는 데 잡혀서 매를 맞을 때는 제 육체가 아팠는데 그 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회에 매맞음과 찔림은 제 영혼을 찔렀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갔어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빌립의 딸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을 받게 될 것이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 예언한 자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갇힌 상황에서 아그리빠, 베스도, 베렉스 총독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50여 명의 호위병과 더불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위병 256명인가를 해서 배를 태워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를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와 군사들과 원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합하니까 로마의 군사와 그 황제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계 정벌을 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수받은 로마가 세계를 정벌해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WCC에 올라가는데도 저도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갔어요.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뭐 못 올라갈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 폐역한 저 백성보다 더 폐역한 저 마귀회 WCC. 세계 마귀들은 다 모여있는 대가리들을 저것들을 어떻게 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죽든지 올라가자고 헐떡해가지고 뛰어 올라갔더니 예. 거기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그 작은 피 흘림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평상시에 메고 다니는 하양 그 가방 전도지를 놓고 다니는 그 가방에 제 옆에 있던 어떤 형제 하나가 아 여기 지금 단에 올라간 저 사람이 폭탄을 놓은 것 같으니까 빨리 저 밖으로 나가죠. 그때 막 다 그냥 흩어져 버려가지고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져 가면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의 쓰시는 귀한 종이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하신 것 같이 저희를 형제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맨날 이 단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했으니까 저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우리가 브러더 나의 맏형이여 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제게 오셔서 그런 순간을 한번 해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니라. 예수님 하다가 나의 맏형이요. 제가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맏형이 되신 당신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핏불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그 배를 찌를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분이 입으셨던 옷에 피가 흠뻑 젖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는 피 흘려 기록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극히 패역한 족속이니 너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의 말을 저들에게 구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하노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지금 주님을 분초마다 쫓지 않냐고 장사하는 집에 가서 장사를 치르는 자도 죽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한테 가서 그 죽은 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판결이 끝난 그 죽은 시체에 가서 무엇을 하겠네. 거기 가서 그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그 죽은 자를 쫓아다니는 그가, 그 장사한 집에 간 그가 그 사람이 죽은 자다. 저희는 분초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주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입을 벌려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2편으로 다시 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베드로 사도,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다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부터 해서 로마의 새집에서 3년을 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도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하늘에 신뢰한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하는데 마귀의 역사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죽이고 그런 사명이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풀어내고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려내고 끝없이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해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초기에 나도 말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역 지하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갈 거야. 아 이랬더니 그냥 전철역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욕을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얼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고 죽여. 어떡하겠습니까. 하루를 물러서 있네. 다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회개하고 다시나. 또 핍박을 해. 또 영문이 와가지고 뭐 10만 원, 뭐 5만 원, 뭐 벌금 딱지, 뭐 서명하고 가라고 그러고. 물러서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라. 하나님 말씀이 또 기록돼.
죽으면 죽이라고. 아, 정갈에 처할지라도 말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정갈에 처하는 수준도 아닌데 내가 이거 물러서라고. 그냥 다시 결단하고 외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경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뻥 뚫려버려. 그분의 영이 작으니까 조용히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21개국 파키스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만 하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지도 그러지. 쌍디 예수 주푸니 그냥 예수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니까 예수 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 그랬더니 막 공안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지고 가두고 서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그 사업하는 그 장로님 와가지고 뭐 엉터리로 저는 막 그냥 죽으면 죽으라 한데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제가 통역하는 얘기에 반해서 장로님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하셔 그랬더니 그렇게 장로님이 그냥 중국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전 중국말은 예수지도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고 여기 나왔어요. 하룻밤 갇혀 있다 밤 12시에 풀려났는데 나오자마자 경찰서를 향해서 예수지도 하고 막 그냥 다시 프로그램을 해버렸지 그냥. 그래서 날 잡으러 올지는 안 잡으러 와요.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나를 신문했던 중국 공항 경찰관이 내 어깨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You are a best Christian. 이방인이나 돌이나 불이나 천하 만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속한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한날 이 천하 만백성의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또 태국으로 갔더니 예. 태국말로는 인도 또 파키스탄으로 가면 거기는 이사모시라고 이사모시야. 태국에서는 종차레 왕자이 프라짜이 콩탄와이 막 그러고 자꾸 다 잊어먹었네. 선교를 가는데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다. 뭐를 준비해야 된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 나가면은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초등학문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하고 섞어가지고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주 시내에 무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는 움직이는데 그 영이 죽어서 시체가 아닙니까? 영혼이 시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총각에서 암을 싸우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정갈에 처하고 정갈에 물리고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흩어지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도에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 합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 그 영광이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온
우주. 아니, 먼저는 5대양 6대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까지 있지만은 하늘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 사도 선지자의 그 영감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지구촌을 넘어서 우주, 3층층 하늘 그 2층층까지의 그 영적인 그 세계, 다수로 통치하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우주까지를 우리는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파키스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013년 11월 부산 백스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제를 돌이켜 주셨어요. 파키스탄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모시아 하고 파키스탄 카라치를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대형 십자가를 하나 들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 바지 저고리가 아니라 서남아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십자가를 들고 이사 모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전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인 선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혀서 죽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라치에 몇몇 한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이 저보고 죽으니까 잠시 있다 하든지 절대 비밀리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위험에 처해야 되니 하지 말라고. 근데 말씀은 그렇게 안 돼. 내가 바울라가 갇히는 데까지 매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전하는 자에게 어찌 응해져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리는 자를 죽이고 천지를 창조한 그 레마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 하면 태양이 있고 바다와 어류와 모든 동식물이 있으라 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세팅된 그 천지 창조의 그 역사가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찌 모슬레미아나 천하 열방의 어떤 마귀의 서다담을 꼬였던 그 마귀의 역사가 온들 저희를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제가 카라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쌍두마차를 몰고 가는 관광객을 태우고 흰 백마를 타고 돈을 벌고 있는 마차가 제 옆에 딱 서. 와나우에 10달러. 제가 돈이 없어요. 와나오가 내가 1달러 그랬더니 싱그두시면서 좋다. 당신이 아까 예수 기도하는 걸 예수 모시아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내 공짜로 데리니까 타라. 그래서 제가 그 쌍두마차에 딱 올라타. 전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가 있고 외국인 선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중국 가면 중국 전도지, 태국, 네팔, 인도, 파키스탄 가면 파키스탄은 우르도로 다 전도지가 다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먼지 같아 푸스북히 쌓여있고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창고에 들이받기는 그냥 박스로 막 갔다가 가방에다 막 잔뜩 쳐놓고 제가 이제 막 프로크림에서 막 뿌리고 다녀요. 그 쌍두마차를 타는데 제 가방 뒤에 약 한 20kg 되는 전도지가
우르두르 된 전도지가 있습니다. 마차가 카라치를 달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두고 이사 모시야 리페인 킹덤 헤븐이즈니 하고 외치니까 그 쌍둥아차 마부가 전도지를 달래요. 근데 가방에 전도지를 앞에다 실었지 전도지를 갖다가 대고 휘어 휘어 하고 막 뿌려버린 거야. 막. 근데 그 카라치 지나는 경찰이고 목숨이고 전부 다 주워버린 겁니다. 제가 일주일을 나눌 전도지를 두 시간을 걸쳐서 그 카라치를 말을 타고 한 시간을 달리면서 다 뿌려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그 전도지 한 장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진 게 다 주워가는 거예요. 다 주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죽음은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이 당신의 택한 족속들 구로 전도에 필요한 족속들 그런 백성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게 한 것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전도를 마치고 네팔 선교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카라치 공항으로 가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슈퍼에서 마부한테 물 한 병을 사 먹자고 하고 세우고 있는데 존이라는 캐도릭 신자 15살 먹은 형제가 갑자기 마차로 뛰어올라 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몰아대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때 제는 십자가 이런 걸 다 분해해가지고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제 몸에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난 그 십자가 달고 다닌 거나 대형 십자가로나 그것이 흔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한 그 복음을 기뻐해서 그 조문을 마치 홀라당하죠. 안수를 하더니 갑자기 내 손을 붙들고 자기 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마부를 보내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섯 가정이 다 캐도릭 신자예요. 자기 아버지는 의사인데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주시고 그 가족들이 저를 천사처럼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아포스텔레스 카라치 처치라고 펜으로 하나 벽에다 써놓고 그날 아포스텔레스 카라치 처치 설립 예배를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자기 형 누가는 통기타를 들고 TV 그 싱어송 가수로서 그렇게 다니는 22살 먹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차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1년에 한 번 캐토릭 크리스마스 때만 갔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린 이 말씀을 봐서 제가 전도자로 나오겠다는 걸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우르도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주고 저는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2살 먹었던 당시에 그 누가 형제가 지금 사도의 영감을 받아서 카라치 교회와 이슬라마바드 사도교회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자 없이 인도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파키스탄을 무슬림을 향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 지구촌, 우리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 이 총각보다 더 작은 그 시간, 이 마귀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말을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대 없이 가라 했으면 전대 없이 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대를 차고 갑니까? 전대를 차지 않고 갔다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에게 전대가 있으면 전대를 차라. 너희에게 검이 없느냐? 너희 겉옷을 팔아 검을 차라 할 때 그때 차고 그때 차는 것입니다. 전대가 없이 가라 하니 무임승차해야죠. 버스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나 다 무임승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임승차했다고 걸려서 고문을 당하고 경찰에 잡히면 또 거기 가서 보험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지옥으로 심판받을 이 세상을 우리는 빗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에 제가 기차를 타면 베이징으로부터 해가지고 운남성, 티벳 3교를 기차를 타면은요 중국 전역을 돕니다. 중국 기차는 코치가 한 20개에서 25개의 코치가 있습니다. 인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의 인구 인도는 25개, 30개의 코치가 있습니다. 기차. 그래도 중국 기차는 칸칸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25개의 코치에서 이 칸에서 그 방에서 한 3, 4개만 바이패스 하면은 바로 전부 다 각 칸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서 전도진 나누고 거기서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두 칸마다 어떤 데 세 칸마다 익스프레스 트레인이 아니고는 완행열차는 칸칸이 전부 다 스톱해가지고 다음 칸으로 옮겨가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인도도 3-4개월 기차를 타버리면은 그냥 인도 전역을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 탄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티켓이 없어요. 어떨 땐 전대가 있어도 저는 전대를 가난한 자나 거지나 그런 지체들에게 줘버리고 그냥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승차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전도를 하고 지쳐가지고 화장실 난간에서 쭈그리고 자는데 때로는 어느 여도 여자 성도가 또 남자 인도 사람이 와서 제 발을 닦아주면서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조금 침대에서 그 형제하고 같이 끌어안고 잠을 잡니다. 제 영이 그 형제 안으로 가고 그 형제의 영이 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다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다시 팔도 제주도를 돌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태국에서 온 형제 뭐 조언 또 몇몇 자매들하고도 같이 형제들하고도 대여섯 명이서 기차를 탑니다. 그때는 유별나게 칸칸이 기차표를 점검했어요. 근데 3개월을 전국 일주하는데 기차로 전국 일주하는데 한 번도 티켓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앉아있는데 표를 검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긴 하죠.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꿔서 주께서 전대 없이 가라 해서 복음을 해서 가는데 그분이 책임지겠지. 아니 걸려서 또 내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든 뭐 하루 밤 뭐 감옥서 가든지 뭐 그냥 마음을 바꾸니까 또 평강이야. 그런데 여러분 또 신기한 일이 하나.
전국 일주 제주도까지 다 마치고 배도 거기서 그대로 타는 겁니다. 원주에서 청량역에 도착하는데 그때 우리 형제 하나가 아 이제 돈이 있으니까 표를 끊고 탑시다. 그래서 다수가 또 그렇게 해서 표를 끊었어요. 그 원주역에서 기차표를 천 얼마로 짜리 끊어가지고 청량리에 기차행을 올라타는데 저희가 탄 코치에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표 검사 안 하는데 저희한테만 와서 그 영문이 표를 달리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믿음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영문을 보내서 너 표 끊어서 표 검사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비교행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가시고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공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을 다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비친 자로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나 저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3층층 하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의 혁명이라는 말을 가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먼저 대한민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참으로 강압적인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왕권을 잡아서 예후처럼 왕권을 잡아서 내가 바알 제사할 테니까 다 모여라 하고 다 죽이는 그런 강압적인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성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은 아직까지 내 생각이구나. 저희가 먼저 철저하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타자의 영웅을 위해서 저 마귀에 속한 저들 WC 회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죽고 또 죽어서 저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서 세계에 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의인을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박영우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한 띠를 메고 서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띠를 맨다면 천하는 이미 우리들 안에 잡혀줄 것입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